자, 반갑습니다. 제 80회. 이렇게 단단면 단순부의 처짐각과 처짐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단면 이차 모멘트가 얼마인지 주어졌고요. 자, 그렇다면,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. 먼저, 이 해법은 자, 보 중앙부를 중심으로 대칭 구조 그리고 대칭 하중이기 때문에 AC 구간만 단성 곡선 법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. 자, 먼저 힘 모멘트 산정하는 겁니다. 힘 모멘트를 산정하는 거. 지금 VA와 VB는 2분의 WL 이 부분도 2분의 WL입니다. 따라서 VA는 VB는 2분의 WL 위로 가는 거고요. AC 구간에서 MX는 EWLX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. 자, 단성 곡선식입니다. 두 번째 단성 곡선식은 자 y2-c는 마이너스 2i분의 mx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wlx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 그 다음에 단면 이차 모멘트 L분의 EXI 식을 풀면 EI분의 1 4WLX 마이너스 4분의 WL제곱 Y 다시입니다. 이걸 넘어가면 EI분의 1 4분의 WL 마이너스 4분의 WL제곱 DX는 i분의 1 들어와서 8 더블 L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더블 L X 플러스 C1 이 식이 나오죠. 그다음 Y는 2i분의 1 똑같이 이게 들어가는 거죠. 8분의 더블 L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더블 L X 플러스 C1 DX는 2i분의 1 24 더블 L X 3승 마이너 8분의 더블 L 제곱 X 제곱 플러스 C1 X 플러스 C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이제 세 번째 경계 조건입니다. X는 0, Y는 0. 따라서 C2는 0이 됩니다. X가 2분의 L일 때 y다시는 각도 제로가 되기 때문에 8분의 이거예요. WL x 대신에 2분의 L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WL 제곱 2분의 L 플러스 15 이게 0이면 따라서 C1은 32분의 3 더블 L 3승 네 번째 변형입니다. 따라서 변형을 산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세타 A는 Y 다시 X가 0이기 때문에 Y 다시에서 X는 0을 넣으면 되겠죠. 그러면 뭐가 이거밖에 안 남죠. 32 2i 3 더블 L 3승
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세타 C는 Y에서 X가 2분의 L을 넣었기 때문에 2i분의 1 여기에 24분의 WL 곱하기 2분의 L의 3승 마이너스 8분의 WL 제곱 2분의 L의 제곱 플러스 32 3 WL 3승 2분의 L 이걸 풀었으면 48 2i WL 4승 따라서 이 부분의 생기는 C는 48 EI WL 4승이 되고요. 여기에 처짐의 각도는 세타 A는 32 EI분의 3 WL 3승이 되겠다.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80회 변단면 단순부의 처짐각과 처짐을 자 단면이 전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 힐먼벤트가 나왔으면 단선 곡선신에서 이거를 i를 y 다시